안녕하십니까. 밖에는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데 안에 아주 열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네. 저도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기,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할게 23페이지부터 여기 준비된 원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가, 민족, 이런 단어는 아주 우리가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국가, 민족. 그런데 민족이라고 할 때의 일가족자, 거기에 그 글자는 모방 옆에 깃발 기자 좌측이고 밑에는 화살 시자를 쓰죠.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성한 의미지만 거기에는 화살과 깃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국자는 입구에다가 창과를 더 보탠 것이 나라국입니다. 국가는 인구가 많으니까 입구가 두 개죠. 큰 입구도 있고 작은 입구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창과 화살이 필요했던 거죠. 사마천 사기에 보면 제1장이 오제 본기의 황제 본기인데 사실은 탕록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족의 조상인 황제와 동이족의 조상인 치우가 탕록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 기록으로부터 중국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전자도 창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전자는 말이죠. 세금면에 창과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응? 나라 국자도 하나 들어있고, 응? 전쟁 전자도 창과가 하나밖에 없는데, 돈 전자에는 창이 둘씩이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요새 중국을 보니까, 아, 이 돈전자에 왜 창이 두 개가 있는가, 이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민족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힘의 상징이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국가도 민족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격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한국 사람 가면은 할아버지로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가서 에? 그 수행원을 갖다가 개패듯이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력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에?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경제력만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의 힘과, 그러니까 돈의 힘과 도의 힘이, 한 글자로 말하면 도고 두 글자로 말하면 도덕입니다. 도덕과 경제,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두 축입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몽리를 부리는 것 같은데, 한국이 마음에 안 들면 이 한국의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은 마음을 잃어버리잖아. 득중즉 득국하고 민중을 얻으면, 민심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실중즉 실국이라, 민심을 잃어버리면, 민중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와 도덕, 이게 두 축인데, 일의 선후를 말하면 경제가 먼저고 도덕이 뒤에입니다. 의식, 조기, 지, 예절이란 말이 있잖아요. 의식이 풍족해야 뭐 예절을 찾는 거지.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가 예절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선후로 말하면 먼저 잘 살게 한 다음에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도를 말하면, 일의 경중을 말하면, 도덕과 경제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도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국가를 경영하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족식, 족병, 민신. 풍족한 먹을거리, 강력한 군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근데 식, 병, 이것은 경제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으로부터의 신뢰, 이것이 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부득이해서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잘 먹고 사는 문제, 국방 문제, 국민으로부터 신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뭘 버려야 됩니까? 군대를 버려야지. 그 두 가지 중에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뭘 버려야 합니까? 식을 버려야지. 왜? 개인이나 국가나 신뢰를 상실하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후를 말하면 경제를 안정시키고 도덕을 강조해야 되지만, 중요도를 말하면 도덕이 근본이고 경제가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 물질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 이 두 가지를 강화해야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정신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냐? 민족의 얼, 민족의 정신의 핵심이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조나 조상들이 자랑스럽게 살아온 위대한 발자취를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거기서 긍지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동양에는 옥기 시대가 있었어요. 옥기. 홍산 문화 유적에서는 철기도 아니고 석기도 아닌 옥기가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옥기가
저 중원 황하문명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만리장성 밖에 그들이 오랑캐라고 한 그 지역에서 옥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옥기 시대,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로 상징되는 옥기 시대. 이 옥기 시대가 동아시아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의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명의 출발점, 역사의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 오늘날 저 한족이 썼느냐? 아니면 동이족이 썼느냐? 동이족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갈석산 동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족은 화산이라고 해서 섬서성 서쪽에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옥기 시대에 찬란한 홍산 문화가 한족의 문화가 아니고 동이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뭐로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황제로부터 시작했는데 황제 위에 실롱씨 시대가 있고 실롱씨 위에 복희씨 시대가 있습니다. 복희씨가 회남자, 유방의 손자가 쓴 책이 회남자입니다. 회남자에 보면 갈석산 동쪽으로 조선을 지나서 대인국을 관통해서 박달나무가 있는 땅을 경유해서 1만 2천 리가 복희의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산 문화 지역이 최초로 복희가 근거지로 활동하던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 문헌 기록이 저 중원이 아닌 황하문명 지역이 아닌 만리장성 밖에 갈석산 동쪽에 여기가 복희의 지역으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헌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느냐? 내몽고 적봉시 그 사해 유적이라는 데에서 8,000년 전 용이 나왔잖아요. 중원에서는 5,000년, 6,000년 전의 용밖에 안 나옵니다. 중원의 제1용이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또 중원의 제1봉황, 그게 내몽고 적봉시 옹우특기라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원의 제1용과 제1봉이 다 동북지역의 홍산문화유적지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희가 중국이 자기들이 그 용이 중국 문화인 것으로 알았는데 용봉 문화가 사실은 복희 문화고 그 복희가 다시 소호, 치우 이렇게 전하고 단군에 전해진 겁니다. 그럼 이제 복희 다음에 치우가 있잖아요. 홍산 문화는 5천년, 6천년 이 시기니까 복희 시대하고는 너무 멀죠. 8천년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홍산 문화 전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5천년, 6천년 전에 그 홍산 문화를 일으킨 주역은 누구냐 이거야. 누가 그 문화를 만들었느냐. 홍산 문화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단, 자기 조상을 모시는 여신을 모시는 사당,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무덤 13급 능, 적석총. 전 중국에서 이런 제단과 능과 사당이 동시에 발굴되는 지역은 적봉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고고 학자들이 이 재단과 이 여신묘 사당과 또 적석총 이것은 중국의 국경에 천단이 있다 이거예요.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단이 있고 황제가 자기 조상을 모시는 태묘가 있고 우리는 종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경 부근에는 명십삼릉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단묘총, 천단, 태묘, 십삼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5천년, 6천년 전에 어떤 국가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탄생하기 바로 전야에 그 유물이 홍산문화 유물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든 그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민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발굴되면서 황하 문명보다도 연대가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시조 황제는 원래 저 섬서성 서쪽에 거기가 지금 황제 능도 있고 거기에 한족의 발상지 화산도 있고 전부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기를 그 중국의 고향으로 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 자기 조상을 황제를 이 홍산으로 가져오느라고 학자들이 대거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문헌 기록이나 이런 거 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옥기 시대 홍산 문화의 주역이 치우라고 봅니다. 치우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 서경이란 책을 보면 우공이라고 하는 편이 있어. 우공. 거기 보면 그때 당시에 중국을 9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수도가 기주에 있었습니다. 기주. 근데 치우가 기주에서 활동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주는 저 서쪽 섬서성에서 활동했다는 일이 없어요. 남쪽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아니고 기주가 치우의 활동 근거지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주에서 어떤 민족이 살았느냐? 그 기주 조항에 보면 조이가 나옵니다. 세조자 동이라는 이자. 그러니까 동이가 9개 종류의 이족이 있는데 뭐 서이도 있고 우이도 있고 내이도 여러 이가 있는데 조이, 세조자, 새를 토템으로 하는 동이족이 기주에 있었다. 기주가 지금의 산서성, 하북성 이 일대가 기주입니다. 그러니까 문헌 기록에 조이가 활동했다고 하는 그 지역이 아까 복희가 용봉 토템 아닙니까? 봉황이 새 아니야. 그래서 그런 동아시아 문명의 출발점, 또 우리 역사의, 동양 역사의 창세기를 우리 민족이 사실은 열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중국의 아류로 이 일전에 마크 피터슨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박사인데 그분을 누가 소개해서 만났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요.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우물한 개구리라고. 왜냐하면 한국 자기가 와서 5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역사다. 왜?
17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남녀 평등이었다 이거야.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 전에는 가령 재산을 나눌 때 남녀가 평등하게 나눴다 이거야. 장자 중심으로 한 거는 18세기 이후에 명나라가 망하니까, 중국의 명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 본본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그래서 신사임당이나 황진이나 헌안설원이나 이런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 이거야. 그게 우리의 전통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남녀 평등을 먼저 한 나라가 우리라 이거야. 그리고 또 한국은 아주 안정된 국가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유럽이나 이 서양에 가보면 200년, 300년 간 왕조도 역사상에 드물다 이거지. 근데 한국은 500년, 1000년씩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하고 같아서 이분이 제 걸 베꼈는지 내가 그분 걸 베꼈는지 어쨌든 저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대학 박사가 하는 얘기니까 참 좋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서 아주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저 바다를 봐야지. 다시 말하면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역사관이 변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기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글자를 고치고 억지로 조상을 갖다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관이 문제라 이 말이야. 우리도 지금 우리의 역사는 사실 바른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관이 문제예요. 모든 문자로 기록된 역사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왕조가 바뀌면 가령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 조선에서 고려에 대해서 사실대로 씁니까? 안 쓰지? 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고 송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면 그 왕조를 무너뜨렸으면 그 승자의 필법에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쓰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문자로 기록됐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이 아니야. 역사가가 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거기서 진실을 찾아내고 거짓을 제거하면서 역사의 진상을 우리가 밝힐 것이냐? 이게 역사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그 진면목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늙은이가 산을 옮긴다. 그게 춘추시대의 열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열어구라는 사람이 열자를 썼어요. 거기 탕문편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공, 어리석은 늙은이가 있고 지수, 지혜로운 영감이 있어. 그래서 우공과 지수가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열자에 실려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간단히 소개하면 뭐냐면 그 우공의 집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90이 됐는데, 아, 저 산을 저거 치워버리면 저 앞이 툭 터져가지고 좋을 텐데 답답하니까 우리 저 산을 파서 옮기기로 하자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그 영감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이나 젊으면 모르지만 나이도 90이 넘고 에? 또 조그만한 언덕도 아니고 저 큰 산을 옮긴다는 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니까 그 우공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내가 늙었지만 내 자식이 있고, 그 내가 하다 다 못하면 자식이 하면 되고, 자식이 하다 못하면 손자가 하면 되고, 손자가 하다 못하면 또 손자의 손자가 하면 되고, 그 대대손손이 쭉 몇백 년 내려가는데 저 산은 더 불어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응? 그 언젠가는 옮길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영감이 그 말을 듣고 답을 못했다. 에? 그래서 저 하늘의 신이 그 사람의 그 투지가 너무 가득해서 신을 보내가지고 산을 옮겨주었다. 열자의 그런 우공이 산을 옮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기는 방법이고,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산을 옮길 때 땅을 파서 그 흙을 옮기는 게 아니고 이름을 갖다 옮깁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하북성, 아까도 제가 갈석산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갈석산이 이게 동이족과 한족의 경계예요. 응? 한족이 저 중원에서 동이족을 치기 위해서 말을 몰고 올라오면 이 갈석산이 동서로 수백 리에 걸쳐서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천연의 장벽이야. 응? 여기서 딱 가로막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쉽게 못 넘었어요. 응? 그래서 그게 원래의 갈석산이야. 그래서 역사상에 중국 한족들이 갈석산을 넘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발해 옆에 우뚝 솟아있는 이거는 이렇게 쫙 그 장애물로, 예? 국경선으로 이렇게 천연의 국경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발해 옆에 삐죽하게 솟아있거든 이게. 예? 이거는 동이족과 한족을 가르는 그게 국경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무제가 갈석산을 넘어와서 낙랑군을 설치했다 그랬는데, 한나라 때에는 지금 현재 갈석산이 개석산으로 되어 있어. 어? 우리가 신문에 원고를 게재한다 할 때 개석산 말이야. 그런데 이 갈석산이 저 중원 안쪽에 있다 그러면 동이족의 강역은 저 중원까지 넓어지고 한족의 강역은 중원을 다 빼앗기는 게 되죠. 옛날부터, 출발부터.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한반도는 역사상에서 중국의 일부였다 그랬는데 그 정반대로 중국은 한국의 일부였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석산을 개석산에다가 갈석산을 갖다 놓고 안에 있던 갈석산은 지워버린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산을 어리석은 우공처럼 흙을 파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름만 갖다 옮겨버리면 요수도 마찬가지.
요동군과 요서군을 나누는 그 요수, 이것도 이 역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요동군, 요서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리장성의 길이도 달라지고, 에? 만리장성이 요동군까지 오니까 요동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리장성의 동쪽 출발점도 달라진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요녕성에 있는 이 요한은 그게 고구려 때에는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때에는 거기가 다 고구려 땅이니까 현재 요한은 고구려 때에는 구려하였습니다. 구려하. 고구려 땅이니까 구려하지. 근데 고구려가 망한 뒤에 그 지역을 차지한 게 거란족이야.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나라야. 응? 요나란 땅에 있는 물이니까 요수지. 그러면 그 수백 년 전에 한무제 당태종 때는 거기가 요수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저 안에 있는 요수를 이리 옮겨다 놓은 거지, 물을. 그 산만 옮기는 게 아니라 물도 갖다 옮겨다 놓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해 왔다 이거야. 우리도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고 우리 자손도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하고는 민족성이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00년 전에 남북조 시대의 유신이라는 사람이 하북성 남쪽에 역수가 요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요하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요동군, 요서군이 전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한나라 때부터 우리 강토가 압록강으로 잘린 거란 말이야. 이병도 씨는 더 안으로 줄여가지고 청천강으로 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야. 또 조선이란 나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산도 옮겨다 놓고 물도 옮겨 나라도 옮겨다 놓는 거야. 태조 이성계가 한반도에서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안군조선, 고조선은 한반도에서 건국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500년 전에 선비족 비문에 그 북경 옆에 그 비문이 나온 거기서 조선 건국이라고 나온다 이거야. 대동강 유역에서 건국을 했으면 왜 거기에서 조선 건국이라고 나오느냐 이거. 응? 그리고 북경 북쪽에 조선이 있다 이 말이야. 응? 실제 고구려 때 중국 기록에 보면 조선화가 거기 있다 이거야. 응? 조선성이 거기 있다 이 말이야. 조선이란 나라가, 우리 조상이 세운 조선이란 나라가, 이성계 이전에 세운 조선이란 나라가 저 하북성 중원에 있지 않았으면 왜 거기에 조선화가 있고 조선성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 600년 전에 태조 이성계가 대동강 유역에다가 조선을 세우니까 중국에 있던 그 조선을 이리 가져다 놓은 거야 이제. 에? 거기는 조선이 없었고 이 조선이 본래 당군 조선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시조선 이전에 송나라 이전에 한나라 당나라의 기록들은 낙랑군이나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다는 기록이 일체 없습니다. 단 식민사학자나 이 사람들이 문헌이 없기 때문에 뭐 낙랑 유물이 뭐니 그것만 가지고 떠드는 거야. 그러면 산만 옮기고 물만 옮기느냐? 이 사람들은 조상도 바꿉니다. 네?
그렇잖아. 이 치우라는 분이 이 홍산 문화를 일으킨 주역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의 교수들이 역사를 못 찾는 게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1차 자료를 못 보고 일본 학자나 중국 학자가 쓴 2차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연구가 안 되는 겁니다. 치우를 이 중국 역사상에서 완전히 악마로 취급을 했잖아. 아주 악마의 상징이 치우입니다. 근데 그 홍산 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하니까, 이 홍산 문화를 중국 문화로 하려면 그 주역의 리더인 치우를 오랑캐로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화 3조당을 세워가지고 황제, 염제, 치우, 우리 조상이다. 조상도 바꾸는 거야. 응?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논어맹자를 그 제대로 안 읽는 거야. 응? 비기 귀 재지는 첨해라. 자기가 제사 지내야 될 조상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흠양을 안는다는 거야. 그러면 조상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1000년, 1500년 전 2000년의 기록이라도 갑자기 기록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역사상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바꿉니다. 아이, 바꾸는 게 하나 둘이 아니야. 글자, 이 뭐 한자는 획 몇 개 바꾸고 있는 거 빼고 보태고 하면은 글자가 바뀌어버리잖아. 우리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지도를 보면 길림성에 부여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송원으로 바뀌었어요. 소나무 송자, 언덕원자. 현재 중국 지도 안에는 부여시가 없어지고 송원시로 됐어. 그러니까 한국하고 통하기 전에는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부여시를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우리 처음에 가서 중국 지도를 사니까 길림성에 부여시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은 송원시로 바꿔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지금 시간이 남았어요. 어떻습니까? 예? 괜찮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철문이라고 해서 이 상주 상나라 주나라 때 종묘 이 청동기에다가 아주 그걸 이제 보통 귀면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새긴 거 여러분 보신 분 있죠? 예? 그걸 도철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는 그것을 말이죠. 그게 도철이 그게 악마의 이름이거든. 근데 그게 종묘의 제기에다가 새기는 거거든. 제기에. 그러면 종묘의 제기에다가 그 악마를 새겼겠습니까? 상나라 주나라 때? 역사상의 위대한 정말 표본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기에다가 새기는 거지. 근데 그거를 글자를 바꿔가지고 이게 악마의 그 치우의 그 귀신의 상이다. 이 자가 아주 탐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원래 글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글자를 바꿔. 경계할 개자를 갖다가 그 오랑캐 융자로 바꿔요. 또
근데 이제 그런 일반인이 많이 안 보는 글자 내용은 글자를 바꿔도 모르잖아. 근데 논어, 맹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읽는 책 아니야. 에? 그거 글자를 바꿔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응? 그거 이제 해석을 아주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욕거 구이,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 호괄 누커니 여지하이고 혹자가 말하기를, 그 아주 누추한 데 가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공자가 다시 답하기를, 군자 거지면 하유지류요. 군자가 가서 산다면 무슨 누추할 것이 있겠느냐?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언해라고 해서 한글이 나온 뒤에 국가에서 그걸 한글로 토를 달고 또 옛날식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논어가. 거기에도 토가 군자 거지면 하유지로 돼 있어. 그런 누추한 곳에 가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나 같은 군자가 가서 살면 예? 뭐 누추할 게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왜 군자 거지 면으로 했느냐? 주자가 설명을 그렇게 했어, 주자가. 사서 집주, 주자 주가 조선조 500년 동안 시험 보는데, 과거 시험 보는데 그게 교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은 반드시 그 사서삼경을 읽어야 되게 돼 있어. 근데 그 주자 주가 해설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공자가 가서 거기에 가서 산다면 누추할 게뭐 있겠느냐. 그래서 500년 동안에 퇴계, 율곡, 다산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없어. 그거 잘못됐다 말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제가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사고전서 중에 동의 사료를 내면서 해제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 구이의 주석 보면 뭐 현도, 낭랑 뭐이쭉 해가지고 그게 구이라고 나온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제가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조선색이라는 책에 보면 단군은 구이 군지라 그랬어. 단군은 어느 조그만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고 구이들이 모여서 추대한 분이 단군이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저 서쪽이나 남쪽에 군자국이 있다고 하지 않고 동방에 군자국이 있다고 산해경에 그랬거든. 군자국이 동방에 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당나라 때도 신라를 군자국이라고 그랬거든. 또 고려 때 기록에 보니까 단군을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선인 왕검지택이라 선인이라고도 했지만 또그 조연수 묘지명에 보니까 평양 군자라 해가지고 단군의 다른 이름이 군자예요. 그러니까 단군은 선인 또는 군자로 불렸어. 군자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군자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문장을 본다면 군자가 거기에 가서 산다면이 아니라 군자 거지하니 그 나라에는 군자들이 살고 있으니 무슨 누추할 것이 있겠느냐? 군자의 나라다 이거야 거기는.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맞음을 하겠습니다만 당나라 때 유명한 스님 중에 신찬 선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백년 찬 고지, 백년 동안 뿔을 찬자, 예고자, 종이지자, 백년 동안 옛날 종이로 된 책을 토론다는 것은 연구한다 이 말이야. 하시 출두기냐, 어느 시절이 내가 출두할 시기냐. 이 말은 이제 그 참선하는 스님이 그 뭐 사실은 논어맹자 무슨 이런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교에서는 그냥 옛날 사람들의 배설물 정도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 입으로 짓끌어봐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야. 100년 동안 그 곰팡이 내 나는 종이 붙들고 앉아서 연구해봐야 깨닫게 되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60년 동안 어쨌든 이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느 때나 이게 역사 광복이 될런지 아직도 보이질 않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번에 인사하는 거 보니까 동북아 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장이나 도로묵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 세력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창이 두 개나 있으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찔려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남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민족 세력이 힘을 키우자 이 말이야. 그래서 경제적인 힘, 정신적인 힘, 이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우리 자신이 됩시다. 감사합니다.